멕시코 비아에르모사 지역에 위치한 남동병원은 재림교회가 멕시코에서 운영 중인 세 곳의 36병원 중 한 곳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주로 겪는 당뇨병과 댕기열, 비만에 대한 처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환자들을 위한 입원 병동과 감염 병동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병원의 시작은 195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설치한 작은 진료소가 전부였습니다. 지역 내에서 자원한 의사들이 시간제로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진료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신뢰와 의존도가 높아져감에 따라 병원의 규모가 확장되어 왔으며 현재 이 병원은 지역 내에서 가장 사랑받는 의료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멕시코 남동병원은 200명의 직원이 봉사하는 30개 병상 규모의 병원으로서 임상검사실과 응급실, 혈액은행, 집중치료병동을 갖추고 있습니다. 매년 약 1만 1,000명의 환자가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치료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 속에서 구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원한 환자들의 심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심령의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몸이 아파도 늘 감사하는 환자들이 있는 반면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이곳을 찾은 많은 환자들이 퇴원할 때는 인생의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와 새로운 소망을 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재림교회 의료기관들은 환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과 함께 영적인 돌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미셸은 얼마 전 말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족들마저 어린 딸의 마지막을 준비했지만 병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치료에 임한 의료진 덕분에 미셸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생사를 오가는 동안 의료진 모두가 아이를 위해 기도해줬고 또 저를 위로해줬어요. 제 평생 여태껏 이처럼 깊고 진정한 관심을 받은 적은 없었어요. 이번 일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의료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미셸이 입원해 있는 동안 원목인 에릭 목사님이 기도로 힘을 준 것은 물론 이들의 상황을 알게 된 500여 명의 사람들이 미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힘입어 미셸의 상태가 점차 호전되어 갔습니다. 미셸을 향한 의료진들의 간절한 마음에 두 사람의 마음도 감동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두 모녀는 이제 기도의 힘에 대한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주님만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 인생의 큰 산을 옮겨주셨고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미셸은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생명을 되찾고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의료기관들을 통해 사람들은 건강과 치유, 소망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오늘도 신실한 의료 선교사들이 환자들의 전인적 회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남동병원은 더 많은 환자들에게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병원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과 연계하여 비아에르모사 도시 선교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멕시코 남동병원과 의료진들이 더 나은 의료 환경을 갖추어 더 많은 환자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의료 선교 사역을 위한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